미국에는 왜 고속철도가 없을까요? 물론 미국 암트리사가 동부간선에서 운영하는 아셀라 익스프레스라는 고속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미를 통과하는 고속철은 없죠. 이게 왜 이러냐면요, 고속철이 개발되기도 전에 미국에는 이미 철도를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철도 대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더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속철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거기다가 철도를 건설하기에는 미국 땅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리고 미국의 철도 역사를 보면 여객보다는 화물 중심으로 발전했다 보니 만성적인 투자 부족을 겪는 것도 미국 고속철 발전에 저해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속철이 아닌 일반 철도는 이미 미국 전 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대부분 화물 철도인 게 현실이죠.